네, 안녕하세요. 총알령단의 제임스 본드 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1부설은 공부 잘하는 법! 자, 여러분이 아주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분명히 있거든요. 개인 차이도 있고.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집중력이 약하거나 머리가 나쁘다기보다는 집중력이 약하거나 아예 책상에 앉아 있는 걸 싫어요.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하는 거죠. 오래 집중을 못 한다든지,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싫어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차이, 솔직히 이거는 인정해야 돼. 그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은 문제를 정확하게 잘 푸는 아이가 있고 맨날 실수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문제 풀이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똑같이 가르쳐도 어떤 학생은 만점 맞아서 서울대 가는데 어떤 학생은 80점밖에 못 맞거든요. 이러한 차이는 있다. 물론 이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극복할 수 없는 차이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문제풀이의 차이를, 이걸 뭐 어떻게 수술을 해가지고 고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학생은 그 다른 장점이 또 있는 거니까, 다른 장점이,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자, 이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자, 암기는 똑같이 만들 수가 있다. 거의 비슷하게. 진짜 1000명 중에 1명 정말 암기력이 나쁜 학생도 있긴 있어요, 솔직히. 근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든 아주 못하는 학생이든 암기의 기술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단어 암기도 암기의 기술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암기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단어를 암기시켜 봤을 때 거의 결과가 같더라고요. 근데 이 차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100점 맞는 아이나 50점 맞는 아이나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문제풀이 능력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지만 암기는 기술을 익힌다면 누구나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의 기술을 익혀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시면 어떨까 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1분설은 공부 잘하는 법. 뭐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모범생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선생님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뭐 존재감이 없었던 듣보잡이었어요. 듣보잡이었는데 고2 때 아버지한테 한 대 맞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고2 한 중반이나 말부터 조금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굉장히 암기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암기 과목을 굉장히 많이 올렸었거든요. 메모장 학습법이라는 걸 이용했었는데 뭐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분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13강, 14강, 15강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어는 파이, 초코파이를 생각하세요. 초코파이 아니면 애플파이 같은 것을 구울 때 필요한 불. 이 fish는 fish, 알죠? dish, 접시에 담긴 물고기. fix는 wax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wax. 자, wax는 어때? 머리 모양을 고정시켜주는 거죠. 이 flag는 egg를 생각해. egg. 달걀에 이렇게 깃발이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달걀에 꽂혀 있는 깃발. 몰라 왜 꽂혀 있는지는, 그냥 꽂혀 있어. 자, flower은 자, flower이라고 생각해. flower. 바닥에 봤더니 온통 꽃무늬야. flower. 꽃무늬가 있는 마룻바닥 되겠습니다. 자, 초코파이를 만들 때 필요한 불. fish는 dish. 접시 위에 담겨 있는 물고기. fix는 wax. 왁스로 고정시키다. flag는 egg, 달걀 위에 꽂혀있는 깃발. flower은 flower, 꽃무늬가 있는 마룻바닥 되겠습니다. flower이 여기 나왔네. flower이 좀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약간 순서가 뭐 이렇게 조금 바뀐 것도 있긴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flower은 flower, fly, 막 꽃이, 꽃가루가 날려다니자는 거야. 꽃잎이, 그래서 날라다니. fly가 날다니까. 날라다니는 꽃. fly가 이거 여기 있네. 계란 후라이 생각하세요. 계란 후라이를 던져서 계란 후라이가 휙휙 날다. 이 follow는 follow 알지? 트위터 팔로워나 그 페북 팔로워들이 나의 뒤를 따르다.
이 푸드는 이 풋이라고 생각해. 풋. 풋이 발인데 발로 뻥 찼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발로 차버린 음식.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한 거지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 풀은 풀장. 풀장에 갔는데 물이 너무 무섭다고 막 우는 거야. 그래서 풀장에서 우는 바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lower는 fly, 날아다니는 꽃잎의 꽃. fly는 계란 후라이가 휙휙 날아다니다. follow는 follower들이 뒤를 따르다. food는 food, 발로 차버린 음식. food은 풀장에서 울고 있는 바보. 되겠습니다. 어, 벌써 끝났네. 선생님도 깜짝깜짝 놀래. 너무 이제 금방금방 끝나가지고. 자, fire는 초코파이, 불. fish는 dish, 접시 위에 물고기. fix는 wax, 왁스로 고정시키다. flag는 egg, 달걀 위에 깃발. flower은 flower, 꽃무늬의 마룻바닥. flower은 fly, 날아다니는 꽃가루 또는 꽃. fly는 계란 후라이가 날다. follow는 follower가 뒤를 따르다. food는 food, 발로 차버린 음식. food은 풀장에서 우는 바보. 되겠습니다. 자, 14강. 14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4강. 헤이트는 해리포터 생각해. 해리포터가 마녀를 미워하다. 헤븐은 헤븐. 헤븐. 천국 알죠? 천국. 천국에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다. 히는 쉬. 쉬가 그녀고 히는 그. 헤드는 헤어 생각해. 헤어. 헤어.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머리. 다행히 선생님은 이건 진짜 머리예요. 아직 머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히얼은 옛날에 그 얘기 해줄게. 선생님이 혹시 탈모인가 하고 이제 그 갔더니 어떤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막 탈모래. 그리고 막 그 약을 막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 일단. 근데 나중에 저 뭐야 저기 갔더니 검사해봤더니 그 피부 마사지 하는 데 갔더니 거기선 또 탈모가 아니래. 아, 알고 봤더니 거기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환자 없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그냥 환자로 만들었어. 물론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의사 선생님이 조금 힘드셨었나 봐요. 그런 적도 있었다. 자, 히얼은 이어가 귀니까 귀로 이야기를 듣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헤이트 해리포터가 마녀를 미워하다. 헤븐은 헤븐, 천국으로 가는 티켓 가지다. 히는 쉬의 반대말 그. 헤드는 hair, 머리가 거의 없는 머리. 히얼은 ear, 귀로 이야기를 듣다 되겠습니다. 자, 6890 마지막이네. heart는 여기 art가 있어요. art, 예술처럼 아름다운 마음.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해봐. 예술처럼 마음이 아름답잖아. 그래서 예술 같은 마음. heavy는 heavy급. heavy급 선수도 스모 선수도 막 무겁잖아. 그래서 헤비급 선수가 무거운. 헬로우는 헬로우지. 헬프는 이거를 할머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할머니를 여러분들이 돕다. 팬은 팬. 팬. 팬님을 좋아하는 암탉. 이렇게 해주세요. 자, 하트는 아트. 예술 같은 마음. 헤비는 헤비급 선수가 무거운. 헬로우는 헬로우 하면서 여러분 뭐 안녕하세요 하는 거지. 헬프는 할머니를 여러분이 돕다. 헨은 헨님을 좋아하는 암탉. 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총 테스트로 들어갈게요. 총 테스트. 총 테스트. 헤이트, 해리포터 미워하다. 헤브, 헤븐, 천국 가지다. 히는 쉬의 반대말 그. 헤드는 헤어, 머리, 머리, 머리카락, 머리. 히얼은 ear, 귀로 듣다. 하트는 art, 예술 같은 마음. 헤비는 헤비급 선수가 무거운. 헬로우는 헬로우 여러분. 남의 헬프는 할머니를 돕다. 헨은 헨님이 좋아하는 암탉. 되겠습니다. 자, 미안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15강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하고 갈게요. 요거까지. 자,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세요. 4학년 1년 끝났어. 1년 동안 외울 거를 지금 몇 분 정도 지났지? 초등학교 4학년이 지금 15강이잖아. 우리가 두 개씩 했으니까 16이라고 쳐도 80분. 즉
1시간 20분 만에 1년 동안 외울 양을 끝낸 거예요. 이게 바로 청활령 단어의 위력입니다. 그냥 1년 동안 천천히 외우려면 그냥 외워.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린 너무 할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면 좋잖아. 힘들게 하는 방법이 있고 힘들이지 않고 쉽게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힘들게 가려면 힘들게 가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따르라는 얘기지. How?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하고 더 쉽게 할지를 생각하세요, 항상. Foot은 food. Food, 음식을 차버린 발. For는 이걸 for라고 생각해, for. 네 개의 선물을 샀어, 여친을 위해서. 그래서 여친을 위해서. Forget은 포켓 생각해, 포켓. 주머니에 돈이 있었는데, 한 100만 원 있었는데 포켓, 주머니에 돈을 잊어버리다. 빵꾸가 났나 봐. 포크는 포크고 free는 fly를 생각하세요. fly 자유롭게 날 때, 아주 아이언맨이 날 때 슉슉 아주 자유롭게 날잖아. 그래서 자유로운. 자, food 음식, 차버린 발. for는 네 개의 선물, 위하여. forget은 포켓, 있다. 포크는 포크. free는 free, fly, 자유로운. 나는 것이 아주 자유로운 아이언맨 생각하세요. 자, 마지막이에요. 조금 더 해봅시다. 이제 fresh는 이거를 i로 바꾸면 fish야. 그래서 물고기가 아주 신선해야 되겠지. friend는 카카오 프렌드 생각해봐. 거기 친구들 많잖아. 그래서 친구. from은 이거 로마라고 생각해. 모든 문물이 로마로부터 나왔잖아. 그래서 어디 로마로부터. front는 그 안내 데스크 맨 앞에 있는 걸 프론트라 그러지. 그래서 프론트 앞. flute은 flute을 생각해. flute. L자로 바꾸면 flute이야. 그래서 플룻을 부르고 나서 먹는 맛있는 과일. 로마 시대인가 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resh, fish, 신선한. friend, 친구. from, 로마로부터. front, 프론트 앞에. fruit, 플룻을 먹는데. 플룻을 불고 나서 먹는 과일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총 테스트.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네. 마지막 총 테스트하고 끝내야지. 그렇지? 자, foot은 food. 음식을 차버린 발. for는 네 개의 선물, 위하여. forget, 포켓. 주머니 있다. 포크는 포크. free는 fly. 날아갈 때, 자유로운. fresh는 fish. 물고기가 신선한. friend는 카카오 프렌즈의 친구. from은 로마로부터. front는 front 앞에니까 앞. fruit은 플룻을 불고 먹는 과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초등학교 4학년 여러분. 자, 이제 1년 동안 할 거를 1시간 20분 만에 끝냈어. 자, 이제 나머지 놀아. 복습 조금 하면서 놀고 다른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 초활용 단어 좋죠?